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이번에는 늦지 않게 영상을 올리려고 아침부터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의 리사가 스페인 최고의 가수인 로사리아와 협업한 뉴우먼 뮤직비디오가 드디어 월 프리미어 됐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 영상을 빠르게 촬영을 해서 빠르게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보려고 해요. 지난번에는 제가 락스타 반응 영상을 좀 늦게 올렸는데 개인적으로 좀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빠르게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죠? 저는 왜 이 영상이 드랍하자마자 난리가 난 이유는 블랙핑크의 리사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제부턴가 그저께부턴가요? 유튜브 검색창에 리사의 뉴우먼을 검색하면 티저 영상뿐만 아니라 가짜 계정에서 올리는 뉴우먼 뮤직비디오라는 게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속을 뻔했어. 뉴우먼 뮤직비디오가 벌써 나왔다고? 원래 한국 시간 기준으로 아침 9시에 나오는 게 이제 오피셜로 되어 있는데 이 AI 같은 걸로 해가지고 약간 해적판 같은 걸 누가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계정인지 모르겠는데 30초 버전에 리사의 미공개 곡을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였어. 이 곡의 한 벌스 하나였어요. 미쳤다. 리사가 힙합에 있어서 굉장히 조예가 깊은 아티스트로 알고 있고 블랙핑크 멤버들 중에서도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 멤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블랙핑크 그룹 반응 영상도 꽤 만들었지만 머니 때부터 리사의 솔로곡에 대해서는 제가 반응 영상을 꾸준히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슈퍼스타급 아이돌이 힙합을 보여주면 그 영향력이 어마무시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힙합 팬으로서 되게 반갑고 리사한테 고마운 느낌도 있었어요. 락스타는 뭐 아이돌이 힙합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한계 같은 게 원래 있었는데 많이 뛰어넘은 트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경이로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진짜로 좋았어요. 이번에 뉴우먼 나온 거 미쳤죠? 이거 이미 미쳤어요. 왜냐하면 뮤직비디오 감독부터가 일단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던 유명 명감독의 데이브 메이어가 여기 연출이 되어 있고 제 짐작이 맞다면 그 이름이 맞다면 더 놀라운 건데 여기 작사 작곡 편곡자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있죠. 리사랑 로사리아 이름도 있는데 맥스 마틴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맥스 마틴이 맞다면 그 레전드 프로듀서가 맞을 거예요. 백스트릿 보이즈의 I Want It That Way라든가 뭐 NSYNC is gonna be me 같은 진짜 2000년대 밀레니엄 시대 미국 아이돌 음악의 메가 히트곡을 만든 슈퍼 프로듀서 맥스 마틴이 맞다면 이거는 더 대박입니다. 락스타보다 아마 더 큰 반응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로사리아라는 가수를 저도 이분의 음악을 많이 듣지는 않았는데 제가 모르는데도 이분의 이름을 알 정도면 이분이 얼마나 라틴계 슈퍼스타인지는 아실 거예요. 뭐 뮤직비디오 조회수 보면 뭐 엄청난데 어쨌든 엄청난 아티스트들끼리의 협업이 이루어졌고 엄청난 프로듀서와 엄청난 뮤직비디오 감독이 곡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드림팀 아닙니까? 거의 이 하나의 드림팀이 모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흥분이 가라앉질 않는데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사의 뉴우먼 피처링 로사리아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Wow, Y2K 감성. 폴더폰 갖고 왔어. 와, 데이브 메이어. 야, 데이브 메이어가 들어갔어. 와. 어쩐지 때깔이 장난이 아닌다 했어. 뺑이네 뺑이네 하면서 시작부터 막 와일드하게 플로우 내뱉는 거 있잖아요. 와 씨잇 이거 뭐지? 했다니까? 오! 그리고 로사리아가 굉장히 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 곡의 느낌을 좀 더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주는 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뭐 팝, 힙합 이런 느낌의 그런 것도 좋은데 약간 그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아내는 목소리가 약간 더해진다는 거지. 아 솔직히 이거 하이엔드 브랜드 그 패션 룩북 비디오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단순히 리사가 뭔가 여기에서 와일드한 느낌을 보여주는 것도 있는데 전반적인 뮤직비디오의 그 감성? 연출이 그런 느낌들이 그냥 일반적인 뮤직비디오 같지 않고 이 패션의 느낌으로도 접근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이엔드 브랜드 룩북 비디오 보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락스타랑 비교하면 리사의 벌스는 거칠지만 절제됐어. 저런 뭐 카메라라든가 뭐 폴더폰이라든가 Y2K 감성 표현하는 뮤직비디오들 많은데 이 영상만큼은 뭔가 미래적인 사운드이기도 하면서 Y2K 감성도 보여주고 뭔가 그 접점에 있는 뭔가 같아. 뭔지는 잘 모르겠어. 아무튼 편곡이 한번 또 바뀌죠. 락스타 때도 그랬지만 저는 리사가 지금 솔로로 내놓는 편곡들 다 들어보면 팝 지향적인 느낌도 있죠. 있는데 항상 그 베이스에는 뿌리를 잃지 않은 힙합의 베이스로 그 뿌리를 잃지 않은 뭔가에 대한 편곡을 항상 넣어서 그래서 참 좋다 이거지. BPM을 확 줄였다가 갑자기 이제 질주 모드 같은 비스트 모드로 편곡이 바뀌니까 이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 사실 리사가 블랙핑크를 통해서 K-POP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그 위상을 널리 떨치긴 했는데 솔로곡은 K-POP 아티스트들 혹은 뭐 나아가서는 아시아에서 음악을 만드는 아티스트들의 어떤 뭐 음악적인 바이브의 한계 같은 걸 좀 뛰어넘는다고 할까? 물론 요즘 많은 아티스트들이 진짜 미국 팝 음악의 퀄리티에 준하는 곡들을 많이 쏟아내기는 하지만 지금 리사의 솔로 퍼포먼스들은 또 다른 레벨로 가 있는 독창성도 느껴지고 다른 세계에 가 있는 듯한 편곡과 연출, 퍼포먼스 다 보여주고 있어. 이건 뭐 조회수 얼마나 나올까요? 이야... 그 인쇄기에 자신의 그 포즈가 인쇄돼서 딱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 이런 거 딱 자켓에 레더 자켓 입고 딱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약간 갱스터 같은 느낌도 들고 되게 멋있었어. 그리고 벌스마다 리버브 효과를 줬잖아요.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락스타보다 좋냐 안 좋냐 락스타만큼 좋았던 것 같아요. 원래 솔로 싱글 나올 때 락스타가 워낙 그 임팩트가 세고 아우라가 엄청나게 센 곡이라서 원래 이 다음 곡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티스트들한테 소포몰 징크스 같은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거 그냥 가뿐히 제껴버렸어. 그 이상도 나와주면 좋지만 그 락스타만큼의 아우라를 느낄 수 있게 하는 만큼의 곡도 뽑아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와 뮤직비디오 뭐 하이프한 거 여러분들 뭐 다 아실 테고 일단은 맥스 마틴의 프로듀싱이 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감성이 미쳤어요. 그리고 편곡이나 벌스 진행 방식이 다른 곡들에 비해서 달랐던 게 뭐냐면 시작되자마자 그냥 바로 리사의 랩 벌스가 와일드하게 시작되거든요. 와일드하게 이거를 여러분들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원래 사람은 어떤 곡을 들을 때 처음 딱 10초가 중요하거든요. 어떤 느낌일지 와 그냥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어. 그리고 로사리아의 벌스가 거친 리사의 벌스를 한번 딱 멈추게 한 후에 뭔가 좀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아내게 하려고 되게 애쓴 느낌이 들고 벌스2에서는 한번 편곡이 바뀌면서 BPM이 다운되면서 힙합의 무드로 좀 가는 것도 좀 재밌었고 다시 리사가 거칠게 벌스를 시작하는 것도 되게 멋있었고 여러 인상 깊은 장면들이 있잖아요. 특히 그 Y2K 느낌의 폴더폰 쓰는 것도 되게 좀 재밌었고 로사리아가 폴더 자켓 입었나? 그리고 리사가 레더 자켓 입고 이렇게 딱 앉아있는 모습이 약간 두 명의 갱스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멋있었어요. 저는 리사가
지금까지 솔로곡들을 내놓으면서 힙합의 뿌리를 잊지 않고 뭔가 그 힙합스러운 느낌의 편곡과 바이브를 느끼게 해주는 곡들을 쏟아내고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뭐 단순히 블랙핑크 출신의 리사가 음악을 냈으니까 우리 응원해주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음악적으로 미쳤어. 진짜 잘해요. 이 정도 퍼포먼스 낼 수 있는 아시아 여성 아티스트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뭐 재능이 감출 수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빨리 가서 편집해야겠어. 나 진짜 너무 이거 전율적이라서 엄청 자주 들을 것 같아 이 곡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